이번 경기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결승 직행 티켓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결승으로 가는 자 매분 톤입니다. 에이스 결정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김성현과 김태경 선수죠. 자 이번 경기 한 경기로 결승 직행 티켓을 따게 됩니다. 네 번째 대결 개인전에서 최우선 선수를 잡아내면서 1승의 팀이 안겨줬고요. 1마스는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서로 간에 부담되는 상황에서 김성현 선수가 상당히 많은 중압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약간 부담감을 못 이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김태경 선수 그 부담감에 짓눌려서 이런 중압감을 가진 경기는 워낙에 많이 겪어본 선수입니다. 떨거나 긴장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덜할 겁니다. 한시의 위치에 있는 김태경 선수 ASL에서 사전 전승 그리고 그 공식전 예전 그 프로 생활할 때 대결도 두 번 있었는데 그리고 11시에 위치에 있는 알파고 김성현 선수 합니다. 네. 네. 또 이 현역 시절 그 카메라 의식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기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김태경 선수가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극단적인 전략보다는 자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 좀 빠른 공격을 통해서 김성현 뭐죠? 선수가 거의 논산 훈련소 각이죠. 수고하셨고요. 그림을 또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본주 쪽에 게이트 짓고 그렇죠. 이 데이터로만 좀 따져봤을 때 김성현 선수의 천적이 김태경이에요. 네. 예. 예,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당 쪽에 자, 출전을 하는 건데 배럭 찍고 있고 배럭 더블을 하겠다는 계속 이어질지가 의지가 엿보입니다.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되는 김태경 선수. 게이트웨이를 바깥쪽에다가 지으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김태경 선수의 컨트롤에 의지한 이런 멀티태스킹을 좀 자, 해야 되는 김성현 선수의 상황인데 ACB는 정찰을 떠나러 가는 거고요. 지으면서 김성현 선수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일단 배럭 더블을 생각을 하고 ACB 정찰도 정찰 떠나고 있죠, 아래쪽. 느리지 않게 네. 떠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떠나면은 한참 있다가 찾을 것 같거든요. 네, 게이트 가스치 이후에 코어. 자, 패스 사이버네트 스코어. 김성현 선수고요. 이후에 정찰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김성현 선수 상당히 몸이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빠르게 확장까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4 질럿을 찍은 것 같은 네. 모습인데요. 바로 코멘트 센터 이어가고 있고요. 네. 자 베럭스 완성된 이후에 바로 빠르게 공격 타이밍을 상대방이 트리플을 할 만한 코멘트를 찍었고요. 그렇죠. 질러 한 마리 찍었죠. 그렇죠. 예. 햇사이의 원질. 오늘 그 중후반부에 노련한 모습을 김태경 선수 보여주면서 자 네. 이거 지금 벙커 바로 안 박으면 네. 찍었습니다. 피해 봅니다. 질럿은 가루로 아 초반에 자 질럿 안 달리네요. 자 김태경 선수 빠르게 배럭 더블을 했 자, 일단 질럿 안 달립니다. 있다는 거고. 네. 일단 뭐 게이트웨이를 바깥쪽에 찍거나 한 건 자, 일단 입고 맞고 상대 빌드를 알아챘을 때 아, 아깝네요. 네, 지금 벙커를 상당히 늦게 지었는데 상황 들어가서 지금 확인합니다. 자, 일단은 정찰을 주지 않고 심리전을 거는 것에 먼저 중점을 두고 플레이를 합니다. 질럿 하나 뽑아서 좀 예. 궁금해지죠. 자, 투 게이트. 태클을 밟고 있는지 게이트웨이를 늘렸는지 확장을 할 의도인지 여러 가지로 지금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자 이렇게 되면 테란이 기분이 좋죠. 빌드가 베럭스에 의존을 해서 자, 추가적으로 멀티를 빨리 하는 빌드 이렇게 되면 테란이 기분 좋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려놓는 판단 정찰도 막 서치고요. 드라곤 내려보내고 있고요. 네. 투 게이트 드라곤으로 한번 과감하게 압박을 주고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마인드입니다. 푸시를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초반 자원을 훨씬 빠르게 획득을 네. 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 네, 드라군 위주로 다수의 드라군으로 상대방이 그 수비 병력이 많지 않을 때 최대한 견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스킬을 잡은 다음에 멀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뭐냐면은 태크가 안 올라가죠. 자 김성현 선수 본진에 엠벨을 지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패스 다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빠른 확장이라면 벙커를 지었다라는 사실. 옵저버 본진 쪽에 한번 찍어주세요. 테란 본진. 옵저버 뭐해? 벙커 하나가 좀 지어져 있고. 옵저버. 보내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본진. 멀티를 빨리 안 했다라는 사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SCB를 철저하게 지금 추가 멀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좀 빨리 알아야 되는. 지금 본진 쪽에 엠벨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완성됐죠. 예. 옵저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탱크 하나가 수비를 할 때 자, 엔지니어링 베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자, 다크 심리전을 당했기 때문에 엠벨을 지울 수밖에 없었던 김성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예. 예.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CG 모드. 필요하겠고요. 네. 계속 찍었습니다. 탱크를 찍고 있겠죠. 자, 일부러 아, 이거 심리전입니다. 이거 심리전이에요. 일부러 3드라만 보여주고 한 번에 깰 거예요, 이거. 자, 원질 6드라로 한 방에 깹니다, 이거. 한 방에 깹니다, 이거. 터렛입니다. 지금 상대 빌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질럿 몸빵 먹이면서. 자, 벙커. 자, 와, 이걸 리페어 신공으로 막아냅니다. 자, 기적과도 같이 막아내는데요. 자, 되거든요. 기적같이 이걸 막습니다. 자, 기적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와, 기가 막힌 심리전 압박 컨트롤을 견뎌낸 김승현 선수 어마무시했고요. 자, 바로 트리플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경 선수 그러지도 않은 양상에서 일단은 벙커 그러니까 베럭스를 들어서 리페어할 수 있는 S7이가 바로 트리플 지었죠. 이제 김태궁 선수는 2대2에서 나온 병력에 의존하면서 태클을 빨리 밟는 겁니다. 일단은 트리플 지금 ACP에 많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벙커 리페어가 좀 성공하면서 입구 좀 지켜내. 그러나 워낙에 배터를 갖다가 초반에 탄탄하게 자원을 먹고 출발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만 투 커맨드에서 계속 ACP를 생산하기 때문에 빠르게 충원은 되는 모습이고요. 터렛까지 지은 것은 좀 아쉬울 수 있으나 벙커를 리페어 잘 해가면서 자 만학 쪽 발성아 편안히 우위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로보틱스 완성됐고 옵션부터 네. 올라갑니다. 잡으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만 네. 선수 자, 사태 오, 저, 예. 잠시만요. 드라군 숫자 유지해 가면서 지금 트리플 할게 분명하다면은 컨트롤 싸움. 자, 타이밍 루시 나왔습니다. 4탱크 타이밍. 그러면 2팩으로 자, 이거 드라군이 지금 10기 정도가 돼야 됩니다. 못 먹게 해도 대란이 이득인. 자, 현재 8 드라군. 자, 컨트롤 싸움. 자, 컨트롤 싸움입니다. 컨트롤 싸움. 자, 자, 컨트롤 싸움. 탱크 먹었고요. 한 마리. 자, 엄청난 팽팽합니다. 엄청난 팽팽한 긴장감. 자, 시즈모드 박으면서 자리 잡고 있는 알파고. 병력의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게이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탱크 둘이 10살이 지금 드라군이 달려들기 힘듭니다. 현재 엄청나게 빡셉니다.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전진하고 있는 셔틀 찍고 게이트웨이 알파고 전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투게이트 늘어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4마리씩 나올 거예요. 자, 병력 일단 돌렸어요. 아마당 쪽까지 코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엄청난 속도감으로 전진하고 있는 알파고. 자, 초과 병력은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아마나 쪽에 서로 간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자, 지금 탱크를 뽑고 있겠죠. 추가적으로는 자, 여기가 자리 잡히게 돼버리면 트리플도 무사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막히는 분위기죠. 자, 테라는 결국 막힙니다. 테라는 결국 막혀요. 그러나 프로토스는 아마당 날아갈 수밖에 없죠. 자, 상당한 속도전. 자, 넥서스 터지기 일보 직전. 자, 일단 마이는 끌어냈고요. 자, 넥서스 1.4로 깼습니다. 자, 일단 막아내는 성공합니다. 자, 일단 3시 쪽에 멀티가 지금 있거든요. 자, 일단 막아냈어요. 김태균 선수. 자, 6게이트까지 늘어났고요. 다시 빠르게 넥서스까지 지었고요. 양 선수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서스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안바랑 쪽
지금 보시는 경기는 단순한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엄청난 심리전과 엄청난 타이밍, 엄청난 컨트롤, 엄청난 상황 판단이 가미가 된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 게이머가 보더라도 놀라운 경기력입니다. 양 선수. 판단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군들. 네. 이게 뒤로 조금씩 빠지는 그 모양이 됐다면. 자, 앞마당 쪽에 아머리 공일업 돌려주고 있고요. 그 드라군들의 그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 피해와 함께 네. 아, 이 걷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김태경 선수 테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봐야 되는데요. 앞마당에 넥서스까지 살렸으면은 일꾼도 다 살렸기 때문에 앞마당 쪽에. 자, 셋 쪽에 금상 처마였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까지는 드라군 아머리 배치. 그 순간에 상대가 밀고 온다 그러면 프로도스 아 지금 아둔 올라가고 그 테크는 아직까지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 트리플 멀티가 돌아가게 되면 자 나오는 거 보게 되죠. 됐었던 거죠. 네. 테크 다시 자 그러면서 9시에 대놓고 멀티 자 셔틀 네. 4질럿이 확보가 된 거 같거든요 지금 현재. 11시 우측에 자 애쉬까지 치고 나오면서 센터 쪽 라인을 갖다가 잡고자. 자, 자 이거 먹힙니다. 재수 없으면. 자 지금 6게이트가 지금 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발업 질러만 되게 되면 이거 전면전에서 싸우게 되면 프로듀서 잡습니다 이거. 자 알파고 김성현 최대한 타이트하게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발업은 안 됐고요. 발업만 되면 이거 뚫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자, 그러면서 터렛으로 조금씩 조금씩 쪼여나오고 있는 김성현 선수. 상당히 타이트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현 선수. 어마무시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 병력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8게이트 현재 발업이 됐을 때까지 어쨌든 시간만 끌게 되면 자 일단 지금 마인이랑 제대로 자리가 잡혀버리면 뚫기가 네. 좀 토스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병력 또 돌린다라는 사실을 지금 또 봤어요. 자 발업 압박을 멱살을 더 거세게 잡아야죠. 네. 자 발업 한 5초 발업 5초 네. 자 들어옵니다 전진 어 자 테란 전진 아마도까지 도착했고요. 시간을 주지 않겠다. 멱살을 더 강하게 자 발업 아직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싸웁니다. 자 질럿들 바로 됐고 자 일단 달라붙었습니다. 일단 자 뒤를 잡아냈어요. 막았어요. 자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라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벌처의 피해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막았습니다. 일단은 막았어요. 자 질러 빼야 돼요. 자 드라군 자 드라군이 지금 있나요? 자 셔틀의 질럿 다시 한번 더 쪼여주고 있는 자 양 선수 자 김성현 선수 자 질럿 떨구면서 달려들겠죠. 자 공유롭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테란 다시 한번 탱크 잡아내고 어마무시합니다. 양 선수 경기력 자 마인 폭사오 자 지금 9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9시가 돌아가요. 팩토리도 늘어나고 있고요. 어마무시한 경기력입니다. 양 선수 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쪼여주면 안됩니다. 더욱더 테란 탱크 라인이 견고해지기 전에 상황이 계속해서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탱크 거침없이 계속 전진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명령으로 자 엄청나게 살 떨리는 경기 저 터렛 라인 세 군데를 빨리 걷어내야 어마무시한 속도로 확장을 추가적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차 없이 병력이 추가되고 있는 김성현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트리플을 먹어버렸거든요. 네. 벌처는 더 늘어날 거고. 자, 완전히 쪼이는데요. 자, 드라곤 이거 죽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갇혔어요. 자, 드라곤 죽으면 힘들어집니다. 드라곤 비율 깨집니다. 자, 드라곤 비율, 드라곤 비율 깨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알파고 김성현 선수가 경기를 잡는 그림이죠. 자, 어마무시한 경기력입니다. 자, 손 뗐어요. 자, 김태균 선수 손 뗐습니다. 손 뗐어요. 아, 김태균 선수가 무너집니다. GG. 오우, 오우, 쨋. 야, 진짜 믿고 내버려. 마지막 경기는 사실 뭐 따로 리뷰가 필요 없는 그런 최상의 심리전, 최상의 컨트롤, 최상의 속도감, 최상의 판단. 아마 2017년 제가 본 모든 경기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 높은. 수준 높은 경기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력이었고, 그런 수준 높은 경기력 속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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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타이밍이 오차가 없었던, 오차 범위가, 좀 더 좁았던 김성현 선수의 정말 알파고라는 닉네임이 더욱더 부각되는 경기력이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택신, 신이죠. 예, 신을 상대로 알파고, 기계가 이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깔끔하게 뭐 2대 0까지 스코어를 만들어 내면서 3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어코 팀 이영호 팀이 그냥 쉽게 3대 0으로 부러질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력과 어떤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우승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입증을 한 그런 경기였고요. 예, 오늘 앞으로 뭐 팀 김태경 팀은 팀플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예, 팀플을 갖다가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그 숙제를 좀 안 떠하는 약간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오늘 뭐 최고의 경기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 총평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해설 괜찮았습니까,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나쁘지 않았나요?